저는 전기공학과로 올해 4학년이 되어서 희망하는 공기업에 지원하고자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인강을 알아보다가 배우라기 전공자가 수강하기에 적합하다는 후기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한 번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합격을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뻤습니다. 이번 시험은 필기는 단조로웠던 반면 시기도 대체적으로 쉬웠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결선 문제들이 나와서 까다로운 데다가 높은 점수로 배점을 받아서 시험 때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기본 이론을 공부해놓은 다음 기출 위주로 공부를 돌렸던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필기 공부할 때 의외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동책을 하나씩 사서 과목마다 처음 배우거나 헷갈리는 내용을 따로 정리해놓고 배우락에서 나눠준 기출 문제집을 풀어서 틀린 문제를 동책에 오더노트를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같이 시간 날 때마다 동책을 보고 시험 때도 동책만 들고 갔습니다. 필기 때는 이론책으로 이론을 공부하고 기출 문제집의 오답만 오답노트로 정리해서 들고 다니며 외웠습니다. 이 부분이 기본 이론을 정리한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오답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전기기기와 시퀀스를 가르쳐주셨던 최한호 교수님이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전기기기를 공부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추측해서 풀게 됩니다. 교수님은 기기를 실제로 가져와서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수업을 해주신 덕분에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합격을 하도록 도와주신 교수님들께 전부 감사하지만 특히 최한호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문제들을 대충 설명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동기를 부여해 주신 덕분에 시험 때 문제를 끈기 있게 풀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실기를 합격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슬럼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여건이 된다면 같이 공부할 친구나 스터디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공부할 진도를 맞춰보고 또 서로 모르는 것을 질문하다 보면 모르는 문제를 알게 되고 이해하기도 쉬워서 슬럼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